네 양아 자고 있구만. 여기 산타주 주머니에다가 산타 아버지 고고청 하나 둘 셋 야! 저 트리 사세요 트리. 아유 언능 집에 가야지. 아우 추워. 아우 아유 아주머니 여기 곧 크리스마스인데 이 집에 트리 또 설치하고 있다. 그냥 성탄절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트리요? 그러고 보니까 성탄절이네. 와 이건 뭐예요? 트리에 무슨 이상한 열매들이 있네요. 아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그 뭐냐면은 제가 그 왕년을 위대하면서 의인손에 갔다가 해군대장 기자로 된 질무의 쿠마한테 위협당해가지고 도망치던 중에 쿠마에서 저희 동료들이 모두 날려서 전부 다 보고 저는 그 깨어있음으로 멈춰서 질무 행궁을 만난 다음에 행궁이 돌아와서 인태의 타월에 그 감옥에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검은 수염에 침묵하게 되기 위해서 잡았던 에이스가 지금 지금 감옥에 탈출해가지고 해군기지에 이제 신수역에 인수해 줬다가 에이스를 향해 그 정성기지에 이뤄간 중에 그 무진라고 해서 우지가 직접 배워가지고 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 나무의 특징이 맞네요. 에이 뭐라는 거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니 완전 만화를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거 집에서 트리를 꾸밀 수 있는 장식품들도 있으니까 뜨끈한 산타주 보내셔야죠. 그럴까? 네 아저씨 하나만 주세요. 알겠습니다. 62만원 되겠습니다. 외상? 어머니? 우와! 우와! 여보! 이게 뭐야? 어? 우후! 아니 집에 오는 길에 바로 근처에서 트리를 팔길래 이 요상한 과일이 열리는 트리를 사버렸지 뭐야? 아니 우와. 과일 이렇게 요상한 과일이 열리는 트리를 사왔다고? 와. 야 이거 여기다가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한번 우리 집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게 꾸며볼까나? 어이 좋지 좋지. 좋아, 그러면은 좋아. 거의 뭐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자고. 그래 좋아 좋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신나게 그런 블레이가 좋더라 아빠. 그래 자 이게 선물을 트리 옆에다 놓으면은 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을 거고 그 다음에 별도 달아주고 형광등도 달아주고 그래 좋다. 아 이거 완전 크리스마스 분위기야. 아 좋았어. 이제 트리에다가 어 반짝반짝하게 딱 붙여줘야 크리스마스 트리다. 별도 달아주고 이것도 달아주고 자 좋아 순록도 필요하다 순록도 가자.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반짝반짝이를 붙여줬어. 우와. 아 그나저나 이 열매들은 도대체 뭘까? 여보 도대체 무슨 나무를 사온 거야? 어? 아니 나도 모르겠어요. 뭐 엄청 말이 많았는데 뭐 대단한 나무래요. 아무튼. 아 그래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 트리로 쓰기에는 딱 좋긴 하네. 크고 말이야. 맞아. 난 그런 플레이가 좋더라. 그래. 자 이제 이렇게 루돌프가 어 썰매를 끄는 거를 우리 집에 놨어. 어때? 타봐.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좋았어. 먹이도 놔줘야겠다. 짜잔. 자 어디 보자. 또 뭐가 좋을까나. 어. 특별한 것들이 있네. 이게 올라프도 있네. 올라프도. 우와 내일은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 오늘은 그래. 크리스마스 이브야.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지. 자 이 정도면 충분히 거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게끔 꾸민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어? 리아야 내일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 맞지? 응? 맞아. 아유 리아야 그러면은 아? 내일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으려면 침대 옆에다가 양말을 놔야겠지? 그래 맞아 양말 둬야 돼. 그래야 선물 주신단 말이야. 아유 여보 왜? 확실히 준비한 거 맞죠? 아니 뭘? 에스, 답답하기는 산타 할아버지로 확실히 애들 속일 수 있겠냐고요. 우리 리아 속일 수 있겠냐고. 아이 그럼 어? 내가 어? 몇 년째 어? 산타 할아버지를 어?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겠어? 이번에 수염이랑 옷도 준비했고
어? 선물도 사놨어. 어? 애들 자고 있을 때 몰래 양말에 넣고 자면 돼. 아! 맞다! 아 근데 선물 사는 건 깜빡했다. 참 생각해보니까 그걸 깜빡하면 어떡해요? 아이 더 늦기 전에 지금 사러 가야겠어. 아이 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선물 사놓은 줄 알았네. 아 빨리 그러면은 마트에 가서 어? 대충 아무거나 사오자고. 그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신눈 사이로 달리기는 썰마이스. 오케이 좋았어. 산타 할아버지가 머리맡에 양말을 두면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어. 작년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공책과 연필만 줬지. 이번엔 그냥 돈이나 주셨으면 좋겠다. PC방이나 가게 말이야.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꼭 오시겠지.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아이, 나 같은 셀럽은 크리스마스 느낌을 인스타에도 풍겨야 된단 말이야. 인스타그램에 틀이나 올려야겠다. 좋았어. 인스타그램에 엄마 아빠 어딨어요? 어? 뭐야 두 분 다 없으시네. 아 배고픈데 말이야. 어? 어? 배가 고픈데 이 열매나 한번 먹어볼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좋았어. 한번 먹어보실까? 이 뭐야? 맛이 너무 없잖아. 어이 뭐야?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어이 이 모자는? 이건 설마 악마의 열매 나무였구나! 좋았어, 내가 루피가 된 거야. 야 김리야. 어? 왜 등 뜨는데? 야 김리야. 야 리아야 빨리 나와봐. 오. 어 얘들아 어? 안녕. 어 뭐야 얘. 어이 얘 왜 루피가 됐냐? 그게 있지 얘들아. 아니 내가 집에 부모님이 크리스마스 트리 사왔는데 거기서 악마 열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걸 먹었더니 루피가 됐어. 뭐라니 얘?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도 적당해지. 뭘 뭐야? 어? 느리군 느려. 세상에. 그러면은 증거를 보여줘봐. 좋았어. 내가 간단하게 하나 보여주지. 좋았어. 고무고무 촉. 뭐야? 어 뭐야? 집이 날아갔어. 어 세상에. 고무고무 바주크. 맞아 얘들아 난 정말이라고. 리아야, 리아야 그러면 너네 집에 악마 열매 남은 거 몇 개 더 없냐? 어? 우리도 오늘도 엄청 좋아한다고. 아니 물론 더 있지. 너네를 위해서 내가 가져왔어. 퉁퉁이는 흔들흔들 열매를 먹고 태태기는 이글이글 열매를 먹어. 뭐? 에이 소? 좋아 좋아 내가 흰수염이 된다. 뭐야 엄청나게 강해진 기분이 드잖아. 우와 대단하다. 좋았어 나도 이 이글이글 열매를 먹고. 와 에이소 좋았어 얘들아. 그럼 우리 원피스 놀이하러 넓은 데로 가자. 그래 그래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오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아이 좋았어 얘들아. 이제 우리가 악마 열매도 먹겠다. 우리의 힘을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좋았어, 에이스가 최고지. 아니지, 당연히 흰수염님이 최고시지. 날 루피님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해적왕은 내 것이라고. 좋아, 간다.
나부터 가겠어. 그래. 내 멋있는 스킬을 한번 봐라. 고무고무 총. 어이. 오. 고무고무 바주카. 오. 고무고무 로켓. 오 날아가는구만. 고무고무 로켓. 고무고무 캐틀링. 오. 좋았어. 이게 끝이 아니야. 뭐지 그러면? 디어 세컨드. 오 대단해. 안 보여. 너무 빨라서 너무 안 보인다. 못 따라가겠어 내 시선이. 좋았어.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된 스킬을 보여주지. 엄청 큰 고무고무 총. 어 뭐야, 고무고무 뚫렸잖아. 엄청 큰 고무고무 로켓. 와우. 엄청 큰 로켓. 고무고무 캐슬링. 좋아. 내 스킬은 여기까지야. 그 정도 별거 아닌걸? 나 이 에이소님이 기술을 보여주도록 하지. 자, 바로 보지마! 그 다음 불총! 그 다음 불꽃벽! 그 다음 십자화다! 간다! 콰이어! 오! 십자 모양으로 박히지. 좋아. 그다음 필살기. 오? 간다. 오! 불꽃벽을 하나 더 씌우고 간다. 대연결! 오! 오! 멋있다. 다음 누구냐? 그다음은 이제 흰수염님이 나가신다. 야, 흔들흔들 진관! 오, 뭐가 터져? 흔들흔들 충격파! 오, 와, 땅이 뚫렸어! 그 다음에 흔들흔들 최강의 일기야! 우와! 어디까지 뚫린 거야? 좋았어! 한 번 더 보여줄게! 최강의 일기야! 오! 우리 흰수연님은 이런 스킬밖에 안 쓴다고! 몇 개 없잖아. 한번 써볼까? 그래, 덤벼 이것들아. 가지! 야! 불꽃병! 와! 십자화! 야, 충격파! 대염쟁! 야, 충격파! 로켓! 토! 이것도 받아라! 야! 대염! 아 얘들아, 오늘 이제 재밌게 놀았으니까 집에 가봐. 그래, 오늘 엄청 재밌었다. 아 맞아, 재밌게 놀다 간다 야. 그나저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늘 우리 집에 오실까 걱정이네. 야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냐? 어? 산타 할아버지 보따리에는 이 세상의 모든 선물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대. 오? 어? 야 그러면 우리 이 능력으로 산타 할아버지 보따리를 훔쳐오려면 어떨까? 오? 좋은 생각인데? 녀석 천재인가 봐. 좋았어. 산타 할아버지 자식 내 흔들흔들 내면 보따리 채로 그냥 다 없애버려야겠어 이거를. 오. 좋았어. 각자 집으로 가서 산타 할아버지 오면은 선물 보따리를 빼앗자. 좋은 생각이야. 좋아 좋아. 그럼 먼저 가 있을게. 잘 있어. 나도 갈래. 산타 할아버지는 내가 뵐 거야. 여보. 지금 애들 자고 있겠지? 아, 그럼요. 분명히 트르렁 하고서 잠잘 시간이에요. 누가 봐도 나는 산타 복장이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아이 그럼. 몰래 살금. 아 리아가 자고 있구만. 여기 산타 주머니에다가. 산타 할아버지 고고 총! 리아야 왜 그래? 갑자기 왜 공격하는 거야?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보따리는 저한테 주셔야겠는데요. 아이 줄게.
왜? 꽤나 순순히 내놓잖아. 아직 든 게 없잖아요. 더 주세요, 더. 아. 에? 달란 말이에요. 리아가 왜 이렇게 파워 세진 거야? 이러지 마. 아, 리아야. 리아야, 그만 때려. 사실 할아버지는 아빠였단다. 세상에 산타 할아버지 같은 건 없어. 아빠가 지금까지 무려 9년 동안 산타 할아버지인 척한 거였어. 그런 건 없단다. 아니야, 나의 산타 할아버지는 진짜야. 이건 거짓말이야. 여보, 산타 할아버지의 정체가 탄로 났어요. 안돼. 안돼.